그럼 컨트롤을 살짝 끌어서 가려고 하죠. 점을 낮춰서 직접 공략. 정성 잘해줬고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더블 쿠션인가요? 네, 더블쿠션 형태, 횡단 형태로 내릴 수도 있고요. 더블쿠션 내렸어요. 네, 장전탄으로 갑니다. 아, 정말 깔끔하게 이죠. 들어갑니다. 세미세 이기노 선수는 지금 보니까 웨이트도 참 열심히 하나 봐요. 네. 상체 근육, 팔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쵸? 네, 실제로 보면 더 단단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앞돌리기. 아, 아, 조금 부족했네요. 모자랐어요. 들어서 앞돌리기 공략이었는데요. 워낙 이 화려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라서 난구풀이도 잘하죠. 네. 저 왼쪽 팔좀 보세요. 네, 오른쪽 팔도 그런데요. 아, 그래요. 네, 양쪽 팔좀 보세요. 이래야 되나요? 아, 화면에 지금. 자, 역회전 넣어치기였는데요. 아,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제자가 스승을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섭 선수가 아주 멋진 플레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잘 쳤어요. 아, 하필 저 장면 잡으면은 안될것 같은데요. 네, 하품하는 장면이 잡혀서 오늘 하품할 줄 알고 잡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자, 뒤돌리기. 자, 네, 좋습니다. 살짝 성공. 꺾어놓는. 자, 빨간불 뒤돌리기. 아주 뭐 시원하게 포쿠션으로 공략. 지금 이 시간대가 조금 일찍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잠이 좀올수 있죠? 그쵸, 피곤한 상태죠.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자, 옆돌리기. 키스를 빼는 두께를 설정하는 게첫 번째고, 네. 거기에 맞는 두께와 스트로크를 조합을 해줘야 좀 되는데요. 두껍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아, 공이 또 모였어요. 자, 지금 배치는 뭐 득점 확률이 꽤 있죠? 네, 3뱅크를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쉽게 지금 배치를 열어주고만 정경섭. 자, 4대 3으로 앞서가는 세미세이기노. 역돌리기를 살짝 끌어갈지 비껴치기로 갈지. 자, 비껴치기로 합니다. 자, 내공의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회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3점. 5대 3으로 앞서가는 세미세이기노.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일목적구의 진행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일목적구가 또 빨간 공 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저 사이로 또 키스를 잘 보내면서 득점. 4득점째. 아, 당구용어 우리말 공모전에서
쓰기로 얘기했던 그 용어 중에 지금처럼 키스라는 부분을 충돌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리버스 엔드가 끝오름이 끝오름이죠. 네, 끝오름. 용오름이 아니라. 네. 용오름. 네. 자. 네. 그렇지. 맥시멈 플레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7대 3으로 세미스 이기는 앞서갑니다. 회전력을 예민하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원쿠션까지 넉넉하게 내공을 빼주고 거기서부터 입사를 시. 네. 아, 이게 지금 득점이 되지 않고 난 이후에 배치를 비교적 좀 편하게 주는 느낌인데요. 지금 세미스 이기는 이걸 또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일목축구 컨트롤도 상당히 잘했고요. 네. 일목축구를 잘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배치도 적당한 이 포지션이 서줬죠. 뒤돌려치기, 옆돌리기가 모두 가능한 상황인데 옆돌리기로 네, 가나요? 옆돌리기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빗겨치기 형태로 운영한 네, 거죠? 네, 좋아요. 선택지가 많았던 세미스 이기노의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는 옆돌리기 형태가 또 가능하게, 물론 배치가 무조건 쉽다라는 것보다는 가능하게 서 있어요. 근데 지금 노란 공을 보고 있어요. 아, 노란 볼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네. 생각보다 아예 길게 친다 생각하고 쳤는데요. 마지막 회전? 네, 좋습니다. 역시 잘 칩니다. 3연속 득점. 자, 1세트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껍게. 네. 아. 거의 스피샷 형태로 공략을 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은 어려운데요.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나 넣어치기를 칠 거면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저 사이로 빼고 가야 돼요. 자, 키스 뺐고 선보. 네, 좋아요. 12대 3. 사실 세미스 에이기노 선수도 이제 프로당구 이전에 트리케를 뭐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만 또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네. 이제는 뭐 전성기 기량을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세계 정상권 선수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맞았어요, 점이 됐네요. 맞았어요. 네. 본인은 지금, 본인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저는 공이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이 돼서 네. 공이 좀 안 서갖고 저렇게 실망스러운 기색을 내색한 걸 수도 있고 자기 예상이랑은 좀 달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가로질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은 맞았습니다. 네. 인사를 하죠. 네. 그렇군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끌어서 자, 돌리질 못한 거죠? 네. 네. 13대 3으로 크게 앞서 나가는 세미스 에이기노.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코너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웃는데요? 네.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웃는 거죠. 자, 뒤돌려치기로 각도 만드나요? 앞돌리기는 너무 어려운데. 앞돌리기는 어려운가요? 네. 네. 자, 뒤돌려치기 각도. 아,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 자, 각도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살짝 길게 뒤로 빠졌어요. 잘 쳤는데요, 아쉽네요. 자, 그리고. 밀어서 가나요? 밀어서 치기로 가는군요. 네. 네. 자, 마지막 회전 충분하죠.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명불허전이군요. 세미스 이기노. 자, 이번 세트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이닝 만에 세트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해야 또 세이기노를 이길 수 있다면 참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얇은 두께에서 두들겨 직영태. 네, 자 마무리가 됩니다. 2점. 네, 15대 3으로 자 2세트를 가져갑니다. 4이닝 만에 세트를 따내는 세미스 에이기노.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또 정경섭이 보여줘야 세미스 에이기노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 남은 세트도 명승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1세트는 15대 8, 2세트는 15대 3. 자, 세트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